이렇게 남자들이 남자다워 보이기 위해 쿨한 척, 아깝지 않은 척, 여친 앞에서 지갑을 열고 있지만 가나! 속으로는 아까워 미치고 팔짝 뛰는 돈은 있어요. 남자들이 데이트할 때 아까워 미치는 돈들이에요. 첫 번째, 테이크아웃 커피 값이에요. 1인분에 3,000원 하는 김밥으로 저렴한 식사를 마친 뒤 오늘은 돈이 굳었다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밥 먹었으니까 커피 먹으러 가자. 여친이 식후땡 커피를 마셔야 한다며 바깥보다 훨씬 비싼 테이크아웃 커피집으로 고고싱해요. 자판기에 300원만 내면 더 맛있고 더 달달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쓰기만 하고 맛대가리도 없고 비싸기만 한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할 때 돈이 아까워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에요. 맛있다. 이와 비슷하게 돈이 아까운 건 맹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것이에요. 식당에만 들어가면 물을 공짜로 주는데 돈 주고 물을 사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빙하를 녹인 물, 해양 심층수를 고집하며 물 건너온 외제물을 고집할 때 남자는 돈이 아까워 미치고 팔짝 뛰어요. 두 번째, 타로카드나 사주를 볼 때 내는 돈이에요. 여기 되게 여친이 친구의 친구가 무지무지 용한 타로카드 아줌마를 발견했다며 남친을 끌고 사주 카페로 가요. 머리에 두건을 쓴 아줌마가 카드를 늘어놓으며 두 사람 둘이 오래 가려면 서로 이해심을 길러야 한다. 둘이 결혼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남자하기 나름이다. 그리고요, 두 사람의 6개월 정도 후에 권태기가 올 것이다. 라는 뻔하디 뻔한 말들을 늘어놓아요. 3만 원. 나도 할 수 있는 뻔한 얘기를 듣자고 피 같은 내 돈을 쓸 때 남자는 정말 돈이 아까워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에요. 세 번째,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한 외국 음식에 돈을 쓰는 거예요. 여친에게 오늘 저녁 뭘 먹고 싶냐 물어보면 여친은 스테이크, 파스타, 샐러드 등등 매일 외국 메뉴들만 줄줄이 읊어대요. 입맛에도 맞고 몸에도 좋은 김치찌개, 된장찌개, 주꾸미볶음 등등 맛있고 싼 음식을 제쳐두고 맛있지? 왜 맨날 느끼하고 맛도 없고 배도 안 부른 외국 음식만 찾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. 샐러드도 먹어봐. 네, 손바닥만한 스테이크를 먹고 비싼 돈을 내야 할 때 심지어 봉사료 10%와 부가세 10%까지 따로 내야 할 때 잘 먹었어 오빠. 남자는 정말 돈이 아까워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에요.